헤어지자. 그렇구나. 예,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헤어지죠? 2년 정도만. 어제 좀 쿨하시긴 하네요. 남성분의 반응. 둘이 다 같이 갈 순 없잖아요. 그래도 2년 정도 연애하시고. 근데 굉장히 그 느낌이 강렬했어요. 결혼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그 전에 조금 만났던 이성하고는 결혼 상대자는 확 틀리더라고요.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해서. 결혼 상대자. 창이야 너도 올 거야 그때가.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8년을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뭐 죽기살기로 스케줄도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한 달에 두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곤 했는데 9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좀 나태해지더라고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홍콩으로 갔어요. 네. 가서 전업주부로 살아본다고 당분간. 네. 그때는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. 한 2년 반 동안. 그때 한번 이제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고 되게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. 홍콩에서. 예. 한 달 한 달 이렇게 그게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이 20몇 개월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. 남자들은 그 속까지 들어와 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얘기는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이 외로운데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아니면 술자리 있으면 늦게까지 그럼 그 집에 덩그러니 나만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공황장애라는 게 생긴 거죠.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참고 나를 이렇게 차단하고 또 제 원래 성격대로 못하고 막 이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그게 이제 생겨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힘들었고 2002년도 여기 월드컵이 있을 때 아 이거다 싶었죠. 탈출할 기회다. 일도 너무 하고 싶고 그때 눌러 앉은 게 여지껏 지금 또 별거를 하고 있는 거죠. 10년 넘게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3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있었던 시간 다 통틀어도 채 5년도 안 될 것 같아요. 진짜? 같이 이렇게 매일 보낸 시간이 보통 1박 2일 코스예요. 우리는 주말에 왔다가 이 사람이 가고 이런 결혼 생활이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. 근데 편한 것도 있고. 그렇게 만나시면은 권태기 없겠어요? 훅 오지는 않는데 살살 오기는 해요. 아,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되죠. 이게 결혼 생활이 맞는 건가? 내가 결혼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. 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. 네. 지금 아이를 갖겠다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나이세요. 네. 그렇죠. 그런데 예,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결정하게 된 계기는? 계기는 엄마랑 좀 그 당시 한 6, 7개월 정도 좀 사이가 안 좋았을 때인데 돌아가시게 된 거죠. 한국에서요? 아니요, 일본에서요. 일본에서. 마지막으로 뵈러 갔는데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아침까지도 말을 다 하시고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둘째 언니랑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콤마에 빠지셨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막 귀는 끝까지 살아있다고 네.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, 네. 귀에다 대고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얘기 해드렸어요? 엄마가 일어나면 내가 잘해볼게 뭐 그럼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부터 시작해서 가진 회의를 다 하고 사랑한단 말도 너무 많이 남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제 가시고 자꾸 태몽 꿈을 꾸는 거예요. 호랑이가 막 다섯 마리가 이렇게 내 주위에서 다섯 마리가 왔다 갔다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남이 막 이거는 도저히 붕어를 언니가 나한테 뺏어가서 이건 언니 태몽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태몽 꿈을 꿔다 주질 않나? 막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. 이게 뭐야? 무슨 왜지? 왜 자꾸 나한테 태몽을 주시지?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엄마가 날 떠나면서 나한테 얘기를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
믿음이 하나가 여기 딱 박히더라고요. 그게 엄마가 주시는 거예요.